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아바타를 좀 정해야 되는데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상황실에서 이제 어떤 그 지령을 내릴 거야. 그러면 네. 그 아바타는 그 하라는 대로 그냥 무조건 해야 돼. 아, 무조건.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망한 인생은 다 없애버리고 아, 아바타로 그건...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룰이에요, 룰. 아, 룰이야. 무조건, 무조건 해야 돼요? 어허. 예를 들어서 불고동이 들어가서 반신욕 해야 돼. 그럼 해야 돼. 그 정도야. 첫 번째 아바타를 이제 내가 초이스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고민인 거지. 처음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스타트를.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약간 네. 그 젊은 청남 네. 느낌들이 가서 어, 얼큼한 느낌의 친구들이를. 아. 아, 그러면 여기 일반인,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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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친구 하면 진짜 소개팅 같을 거예요. 아니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얼굴은 일반인이고 일반인인데 형 생각은 그래. 요즘에 뭐 비주얼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이 갑상선이 타율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호랑 나랑 일단 네. 우리가 그 조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좋아요. 응? 아무래도 둘을 이거 예. 진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 시키시는 딱 지령 있는 대로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대로. 아, 진짜요? 정말로 아바타가 되어서 다 할게요. 그대로 그러니까, 살려서. 아, 그대로요 진짜로. 진짜? 네, 진짜 다 할 텐데. 하여튼간 저기 뭐야 이제 예. 소개팅 장소로 무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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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커피숍에 딱 만나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좋았어. 나 지금 나 진지하게 예, 한다. 예, 예. 나 진짜 진지하게 할 거야. 진지하게. 아니, 진지하게 한번 진짜. 나 진지하게 할 거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형아 들려? 아 형이 들립니다. 어 정혁아 눈 흰자 보여. 자, 형이 어디 앉을까요? 눈 흰자 어 좋아 좋아. 이거 맞습니까? 주인님 나 왼쪽 오른쪽. 바닥에 앉아 바닥에. 누워 누워. 누우라고 바닥에. 오케이. 아 멋있다 남자. 멋있다 어, 편안한 남자 어. 그리고 저 이경아 네, 형님 그 저 미팅에 올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러면 옷이 이쁘면 와 옷 색깔이 똥색이네요 이래 야 유치한데 웃겨 이쁘면 옷 색깔이 똥색이요 똥색이네요 라고 하라고요? 진지하게 연기자니까 어. 자 일단은 저 이경아 앉아 그 지령이 왔어 지령이 왔어 뭐라고 하시는데? 앉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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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래서 지금 도대체 누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몇 분이 두 분이 한 분이에요? 야 딱 두 분이신 거 같지 않아? 가운데 의자가 있지 않고 이렇게 두 분이 어, 두 분이 오시는 거야 두 분이 아 이게 또 나름 소개팅이라고 설레이네 떨린다. 내가 떨린다. 아 소개팅녀가 이제 입장을 합니다. 예예 예, 예. 기대된다. 아 둘 다 비주얼은 합격이다. 근데 와, 비주얼이 좋으니까. 아, 비주얼 좋아. 욕 먹을 만한 구성은 아니야. 어? 어 오셨다. 오셨다. 오, 진짜. 우와 뭐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소개팅. 팀이라고 할 건. 와. 요 배우 아니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옷 색깔이 똥색이네요.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옷 색깔 똥색이네요. 혀가 어디 장례식장 갔다 오셨어요, 저? 그 어디 장례식장 다녀오셨습니까? 아, 꾸민다고 꾸몄는데 장례식장 갔나요? 어, 저희는 코스트플레이 갔다 왔습니다. 혀가 시키지 않은 건 하지 마. 저기 그 언제 앉아요? 우리 서서 갈비 느낌으로 서서 먹자 그래. 서서 갈비처럼 서서 먹자 그래 커피. 저 이렇게 그래도 이제 서서 만나게 된 겸 그 서서 갈비처럼 서서 먹죠. 야, 이제 똥매너다, 진짜. 야, 지가 웃는 건 뭐야? 아, 소개팅 원래 이런 거죠? 그쵸? 일단은 그래도 저 이경아 많이 저 당황해 하시니까 일단은 앉으시죠, 그래. 아, 일단은 앉으시죠, 우리. 아, 네. 네, 이제 앉으시죠, 편하게. 진짜 앉는 거죠? 네, 앉으시죠, 예. 아니, 그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아, 뭐 적당히 뭐. 그거 한 번에 뭐 시킬까요? 심부름 시킬까요? 우리 혀가 우리 뭐 시킬까요? 심부름 시킬까요? 해.
저희 뭐 시킬까요? 저희 뭐 시킬까요? 뭐 심부름 시킬까요? 커피 사오실래요? 아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벌써 20만 원이야 와 큰일 났다 진짜 아바타 잘하네 오 잘한다 오. 근데 잘해 어떠세요 저희 어떠세요 첫 느낌 어떠세요? 어 당황스러우면서 좀 재밌어요 아 그래요? 성함 물어보라 그래 성함 이름 물어봐요 이경아 이름을 물어봐 아 저희 처음 뵀으니까 저희 그 성함을 좀 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아 네네 네. 누를 황해 효도효 보배진 황효진입니다 황효진 씨 네네네 혹시 한석봉 딸이세요 그래 황씨인데요 황인데요 형 세수하고 와요 혹시 한석봉 씨 딸이세요 야 니네도 알아서 좀 걸러 쟤네도 네 그다음 성함이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포구 주민 황유진이라고 합니다 아 혹시 두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91년생입니다 아. 네. 어? 반가워요 저희 동갑이에요 오 친구네요 나이가 저는 95년생이에요 어? 오 88년생입니다 아. 어 88년생입니다 제일 어립니다 네. 어찌 이것들 봐? 정신 안 차려? 아, 일하러 가야지. 이경아. 이것들 봐? 이경아, 95년생 그분한테 이렇게 쓱 가면서 손으로 어? 얼굴 쪽에 이렇게 가면서 볼 쪽을 싹 만지려고 그래. 그러면서 어머? 이럴 수 있거든? 그랬을 때 아름다움이 묻었네요. 아름다움이 묻었네요. 딱 이렇게 한번 해봐. 구한말 연애 방법 아니야? 여기서 알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보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어. 아름다움이 묻었네요. 어, 저 아, 예, 아름다움이 묻으셨네요. 경악을 한다, 경악을. 지령 좀 빨리 주세요. 그래서 경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못 드시겠어요? 아, 그래 우리 빨리 뭐 한 잔 마셔야. 예, 한 잔 마셔. 예, 예. 네, 그러니까요. 저기요. 네. 두 분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양식집에서 일하는 애가 왔어. 네, 그러면 카라멜 마키아토랑 네. 그 뭐 드시겠어요? 죄송한데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는 저희가 메뉴에 없는 거거든요. 어, 그럼 뭐가 있죠? 아, 네. 어떤 거 주문하시겠어요? 저는 네. 순댓국에 네. 머릿국이 좀 많이 넣어서 주세요. 아, 머릿국이 많이요? 알겠습니다. 저도 특급 순댓국에 네. 염통이랑 아, 허파, 오소리 감초 좀 팍팍 예. 넣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다대기인가요? 다대기 많이 넣어드릴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예. 야, 저 혁아, 잠깐 불러서 잠깐 불러봐. 저기요, 사장님. 네. 팥빙수의 선지.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네. 여름이니까 시원한 팥빙수 위에다가 선지 좀 많이 얹어달라 그래. 그 시원한 팥빙수에다가 네. 그 팥빙수 위에 선지 좀 많이 올려서 좀 부탁드릴게요. 에이, 이거 메뉴 없는 거여가지고. 어, 쟤는 무슨 앵무새야.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 혁아, 혁아. 좀 기계야? 혁아, 일어나서 크게 웃고 나만 웃긴가 그래. 아, 잠깐만. 나만 웃긴가? 아 죄송합니다 초면에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좀... 네, 소개팅인데 또 오늘 소개팅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좀 설레이셨나요? 뭐? 네 처음 소개팅 하는 거라서. 아 처음 소개팅 순댓국을 시키신다. 아 순댓국 굉장히 좋아요. 아 오소리 감도 추가해서. 네네. 드실 줄 아시네요. 네 역시 깍두기 국물 추가해서. 아, 그렇죠. 아, 역시. 직업이 뭔지 물어봐봐, 효가. 아 직업이 뭐예요? 저는 모델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저도 모델인데. 아 진짜요? 네. 와. 성형외과 비포 모델이라 그래. 네, 제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형외과 티포 모델이거든요. 비포 모델, 비포 모델. 네, 비포 모델이거든요. 그 강남역 10번 출구에 가시면 제가 있어요. 아 진짜요? 유명한 분이셨네요. 그 애프터 모델은 아직 마치 않겠다 그래. 애프터 모델은 마치 않겠다 그래. 그 제가 비포 모델이고요. 애프터 모델은 아직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아, 마시가 이렇게 덜겠습니다. 어쩐지 오늘. 애완동 혹시 좋아하세요? 애완. 동물 좋아하세요? 애완동물? 네, 저 고양이 키우고 있어요. 고양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잘 됐다 하면서. 고양이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잘 됐다 하면서 아 제가 아 잘 됐다 잘 됐다 저 며칠 해외 나가는데 제 거 좀 돌봐줄 수 있어요? 저 며칠 해외 나갈 일이 생겨서 그런데 좀 돌봐줄 수 있어요 제 거? 어 사슴벌레인데 네 네 아 네 네. 새벽 4시에 설탕물만 주면 된다 그래 사슴벌레 키우는데 새벽 4시에 설탕물 한 스푼씩만 주시면 되거든요. 장수풍뎅이랑 붙으면 으르렁대니까 격리시켜놔야 된다 그래. 다른 친구분들한테 그 장수풍뎅이 받지 마세요 하셔도 제가 드릴 때. 아 싸울 수 있어요? 아유 아유. 야 저 정혁이가 잘하네. 잘 받아먹네. 정혁이가 잘 받아요. 야 이경아. 너 지금 뭐해? 지금 저기 말 끝나잖아. 그러면 너 쪽으로 이제 딱 분위기를 한번 몰고 와봐. 저번에 했던 거긴 한데 또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몰라서 한번 더 해볼게요. 그 아파트에 사는 가정 개와 시골에 있는 개의 차이를 아세요? 소개팅 나와서 누가 개인기를 그럴까? 웃기다. 제가 갑자기 개 얘기하는데? 집에 아파트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은 이렇게 울어요. 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걸로 감정 표현도 하고 근데 시골에 있는 강아지는 뭔지 아시죠? 알아요. 오, 괜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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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경아 좋아. 지금 분위기 좋아. 아, 혹시 그 이렇게 남자 이상형이나 이상향 뭐 이런 게 있나요? 이런 남자가 뭐 난 좋더라 이런. 저는 좀 남자다운 면 좋아요. 남자다운. 무쌍가풀에. 어깨 넓고 아, 어? 너무 젊으면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물어보셨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네 아, 혹시 뭐 다른 건 없으세요? 다른 거요? 네 이게 신체적인 거 말고 뭔가 맞춰갈 수 있는 거가 있으면은 좀 유머스러운 거 좋아요 아. 살짝 돌 아이끼 그래도 상황을 봐가면서 사리분별 하면서 하는 게 좋죠. 혁아, 너 그 개인기 주먹 입에 넣는 거 그거 한번 보여드려. 아, 그런 거 좋아하신다 그래요. 아, 맞추는 네. 형, 제가 그 맞춰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안 봤어. 야, 저 뭐 갑자기 소개팅에서. 오! 오! 괜찮으세요? 경악, 경악. 네. 가끔씩 운동하는 거라서요. 아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상형이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되세요? 저는 좀 저도 약간 유머스러운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아, 유머스러운. 네. 대화할 때 재밌는 사람? 재밌고 네. 그 제 말에 호응 잘해주는 사람. 아 활짝 웃어, 활짝 웃어. 좋아. 야 지금 좋다. 아, 리액션 많이 해, 리액션 좋아, 많이 해. 좋아. 야 뒤로 넘어가, 뒤로 넘어가, 뒤로 넘어져, 뒤로 넘어져. 지지 마, 지지 마. 잘 살렸어. 아 너무 웃겨갖고. 정혁이. 야, 안 밀려. 괜찮아 동생? 괜찮아 동생? 놀랬어 여자가 놀랬어. 너무 웃기다. 아 그리고 또 이상형이 또 구체적으로. 이상형이요. 네. 춤 잘 추는. 네 그리고요. 저 랩 잘하는 사람. Yo yo check it out. Yo yo 나 지금 진짜 스타. Yo yo drop the beat. 와. 혹시 그쪽 그 두 분들도 저희한테 뭐 보여줄 거 없냐고 한번 물어봐봐. 그러니까 혹시요 저희가 그 저희도 이렇게 뭔가 소개팅도 나왔고 처음 초면이니까 이것저것 좀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두 분도 이제 실례가 안 되면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좀 볼 수 있는데 여기서요? 아 예,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네네 저는 강아지 아니 오는 거 말고 네 아 그래 진돗개요? 아 네네네 강아지네 지금 아 저쪽이랑 뭐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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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대형견인데
같은데? 예. 네. 저걸 왜 연습하신 거지? 오, 야, 둘이 뭐 없어. 야, 분위기 좋아. 둘이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둘이 가세요, 그냥. 네. 여기, 여기 개커플 하시고, 저희 모델 커플 할게요. 그, 목마르지 않으세요? 네, 목이 마른데. 아, 그러면. 아, 아이스크림 혹시 있어요? 아, 아이스크림 네, 먹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밥 한 바 두 개 주세요, 그래. 너 나가래. 아, 나가? 뭐 해? 아, 나가요? 용진이 지금 나가는 거야? 오실 때 못 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올 때... 어머! 어?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입니다. 어, 잡상이. 오, 터키 아저씨! 오, 터키 아저씨. 터키. 고식 불렀습니까? 고식 드시러 오신 거예요? 네! 고식은 터키 아이스크림! 자, 고식 여기. 잡으세요. 잡아야지. 못 잡겠지? 멍충. 그냥 놔둬. 야, 그냥 놔둬. 야, 시키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이스크림 주세요. 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아이스크림을 주지. 고양이에 관련된 문제를 내겠습니다. 속담을 맞히시오. 얌전한 고양이가 두툼하게 올라간다. 분양이 쉽지, 분양이. 멍충. 현장감은 위에랑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다. 용진이 좀 창피하겠네. 싸워야지. 자, 그렇다면 정혁이가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렇다면 문제를 낼 테니 문제를 맞추라. 네. 작은 고추가 더 맵다. 너다 너. 재밌다. 야, 아이스크림 잘 들어갔어. 아이스크림 잘 들어갔어. 쟤는 지난번부터 작은 것들을 위한 시부터. 그래서 노래도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아닙니다. 안 줘. 아니, 안 줘. 이런 이 얘기만 하면 흥분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야, 이경아, 돌려막기 하자. 야, 이경아, 문제 하나 맞히라 그래. 자, 제가 문제. 아, 저기요. 뭐예요? 네? 이게 진짜 안 되잖아요. 아, 잡상이 왜 왔어? 가세요, 좀. 현장은 많이 다르네. 뭐 하시는 거야, 진짜. 아, 가요. 네,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네. 왕이 궁궐에 들어가기 싫으면 뭐라고 할까요? 좀 뭐지? 궁시렁. 오, 귀엽다. 혀가 바람이 귀엽게 부는 동네는? 분당. 아, 뭐야. 비만들이 모여 사는데 어딘지 아세요? 어! 드세요. 어, 어머! 드세요. 어! 드세요. 어, 어머! 드세요. 아, 저 몰라요. 네, 드세요. 예술 말을 네, 드세요. 저도 하나만 더 내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만 더 낼게요. 기회를 주세요. 네. 저도 유머레스지고 싶습니다. 네. 아, 근데 저희 잠깐 화장실 좀... 아, 예. 다녀오세요. 다녀올게요. 아, 예. 형님, 저... 주인을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아, 내 주인도 만만치 않은데. 아, 너는 그래서 어떠니? 넌 앞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잘 나누시던데. 저는 근데 두 분 다 너무나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일단은 같은 동종업계에서 앵무새 아저씨 나왔다. 앵무새 아저씨. 아, 정말로? 네. 오케이. 아, 여성분들 다 가셨거든요. 네? 예. 네, 아니, 잠깐 화장실 갔다 온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냥 아예 도망가셨어요. 도망을 갔다고요? 예. 귀도 안 들어보고 그냥 고민학교에 뛰었으니까. 아. 계산은 다 하셨어요. 아, 하셨어요? 예, 계산 다 하셨으니까. 최악이다, 최악. 최악. 아, 근데 진짜 이게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소개팅이 아니라 유랑단. 예, 가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